지금 언박싱하게 하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그립에서 미나 씨가 그립에서 최대 30% 할인 배송일 지정이 와. 가능하다네요. 우리 방금 봤잖아 이거를 어디야? 와. 와 되게 신선. 야, 잠깐만. 우와. 실화입니까? 이거 진짜 때깔이 달라, 때깔이 때깔이. 틀리다. 우리 맨날 여보가 시장에서 사 먹은 거랑 틀리다. 진짜 신선하다. 야. 시원한. 와. 와, 근데 오렌지 진짜 썩은 거 하나 없다. 파인애플. 내 열어봐, 인생에 열어봐. 파인애플 사 먹은 적 나도. 사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근데 이게 지금 야. 두 개씩 이렇게 주셨네요. 이거는 완전, 와. 네 개가 왔는데? 질이 틀린데? 와. 야, 이거 대박이다. 전자레인지에 계란 넣고 전자레인지에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거 대박이었어, 그치?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도 여보 두 가지야. 아,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 이 오렌지 먹방 좀 해볼까? 우리 여보 너무 짠돌이 아니에요? 한번 라이브 방송 때 파인애플을 잘라 오늘, 먹던가 오늘 할때 먹방으로 안 하고? 아니면은 오렌지 방송 오렌지 먹방 샐러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별거 없어요. 나중에 먹으려고. 지금은 이거 돌 하루 지났는데도 깨끗하다. 하자마자 상해. 이것도 숙성이 잘된그 중에 제일 잘된 걸로. 그러니까 완전 신선해. 좋으니까 그런 거겠지. 왜 손으로 해요? 깨끗이 씻었지? 아이 미국 스타일이구나. 나는 칼로 자르는 거야. 손으로 잘라야 식감이 살아있어. 칼로 자르면 아 식감 때문에 손으로 자르는 거야? 저 바나나는 우리 토스트해 먹자. 응? 토스트해 먹자 바나나는. 오랜만에 우리 자기 양파 썰기. 얇게 얇게 얼쑤! 나 양파 좋아. 근데 이게 아보카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헹겨서 먹는 거야, 알죠? 그럼요. 이 정도만 넣자. 반 개만 넣는 게 나아. 그래. 자, 미국에서 식당에서 아버님 식당 일할 때 샐러드 많이 만들어봤죠? 샐러드? 그럼. 몇만 통을 만들었지. 이 아보카도가 별거 없는데 이거를 자르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좀 딱딱해. 봐봐. 봐봐 이거. 잘라봤었어 언제? 그럼. 아 이거 잘 익었네. 미국에서 잘라. 그러니까 되게 질이 좋더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만수기 됐다 그러네. 이거 뭐라고 하던데? 만수? 이렇게 돌려서 깎으신 다음에요. 아까 깎아야겠잖아.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어우 잘 익었다 이거. 딱 벗겨. 벗겨. 질이 너무 좋다. 이렇게 벗긴 다음에 이 실은 못 먹는 거니까 알지. 나 아까 했어 그렇게 빼시고. 자 이거를 이렇게 잘 파면 돼. 여보가 이거를 못 파더라고. 나 아까 잘 폈어. 이걸 이렇게 자 이렇게 다 테두리. 나 아까 간장 찍어 먹느라 조그맣게 숟가락으로 하나씩 퍼먹은 이거를 거지. 크게 이렇게 파주는 거야.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쫙. 진짜 잘한다. 쫙쫙 모아가지고. 갑자기 요리 수업 시간이 됐는데 우리? 자, 요리 유튜브가 됐는데. 그럼 이렇게 그냥. 아 아까는 나 그냥 간장 찍어서 몰라 퍼먹은 거야. 티스푼. 와우. 한 번에 퍼져 한 번에. 오 너무 맛있겠네. 되게 잘 익었다. 이거 하루 지났는데도 이 정도면 2, 3일 후에는 나머지는 냉장 보관해야 될 거야. 내가 알기로는 신문지 썰어 이거 냉동 보관해서 간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신문지 이렇게 잘라놓고 냉동 보관하면 될까? 그런가? 원래 아보카도가 단백질인데 그런 거 있잖아. 막 아몬드에 있는 단백질 이런 거 몸에 좋은 파워푸드잖아. 파워푸드. 기름 단백질이기도 있지만 기름이 동물성이면? 동물성 아, 식물이지. 식물성 야채성은. 아가야 너도 먹고 싶어? 미도리는 맨날 여기 있어. 자 이렇게 일단 신문지 넣을게요. 싸라 그러던데. 이게 원래 아보카도하고 진짜 잘 맞는 게 식초하고 잘 맞아 원래.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 자 아낌없이. 저 아보카도 다 넣어. 식초도 아낌없이. 어, 가볍게 섞어주세요.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이 섞으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많이 섞으면 술이 죽어. 술도 죽고 이게 지금 아, 이 기름 좋다. 때문에 아보카도 기름 때문에 이게 짓눌러져. 아 연어랑 그쵸 여기 연어 이제 연어 빵 우리 그립 방송할 때 연어 넣고 하자. 우선 여기다 이제 연어 넣고. 연어가 다 팔렸더라고요 아까 갔던 마트 갔던. 과일을 그냥 상큼한 맛 돋구려고 하는데 여기 오렌지가 맛있더라. 이제는 세 개 먹어줘. 난 이거 세일할 때 진짜 꼭 사 먹는 거거든. 세일할 때 하나에 600원까지 세일할 때. 오렌지 돌 거 말고. 돌 거 말고. 야 바나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좋아해 이렇게 오렌지 올리는 거.
완전 고급이지 고급. 네. 아 연어랑 아주 딱 토마토만 있었으면 대박인데 토마토 생각을 왜 못했지 우리가? 아 바보 같아. 우리 여보 주방장 같아요. 아 셰프 우리 여보 셰프 같아요. 이쪽. 자. 아보카도 맛있지. 느끼한 거는 또 오렌지로. 죽음이야? 와. 아보카도 고기 같아. 원래 그래. 나이스. 단백질 집어. 그러니까 아보카도 더 넣어. 다 넣어. 소리 나요. 내가 그 다 누라고 했어. 지금 많아 죽겠어. 와 대박이다. 내일 엄마 오시면 좀 드릴 거긴 한데. 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아보카도. 완전 나 깜짝 놀라서 너무 질 좋아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어슷 어슷. 자 오늘 저희가 누텔라를 사왔어요. 예쁘게 해봐요 이거 좀. 아 내가 오른손으로 한 번. 빵을 토스트 해가지고 누텔라 바나나 토스트 치즈가루 뿌리고. 여보 치즈가루 좋아하잖아. 참 예쁘게 잘라. 표미 거기다 누텔라 싹 발라요. 야 이거 진짜 나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 야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덩어리로 내가 일자로 먹게. 어쨌든 전체를 한다 바나나 올리는 거지. 내가 한번 먼저 먹어볼게. 이렇게 딱 누텔라 반 누텔라랑 바나나 어울리나 봐. 어때? 와플 먹는 거 그냥 바나나하고 어울린대. 초코잼이 어울리나 봐. 나도 젓가락 하나만 나 샐러드 먹어볼게. 이게 샐러드하고 잘 맞네. 오빠 맛있다. 와우 이거 대박. 토스트도 먹어봐.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반찬 느낌이 나지. 나 건강한 맛 플러스 너무 맛있다. 이 아보카도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네. 오렌지도 먹어볼게. 오렌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야. 와, 이렇게. 맛있지? 누텔라만 먹는 것보다 100배 맛있어. 여보야, 누텔라만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맛있네. 야, 누텔라만 먹으면 조금. 식빵이 뭔가 좀 그래도 안 사 먹었거든 누텔라 한동안. 건강식이야. 아 나 이 샐러드 대박인 것 같아. 샐러드 맛있지. 이거 좀 더 뿌릴까? 뿌려. 나 손이 없다. 자 오늘은 먹방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저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바나나 파인 돌 제품 그립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